미안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알겠죠? 네. 다시 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언니가 새해 복 충청도니? 어머나 왜 이렇게 느려? 언니가 새해 복 해야 돼. 같이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머 나 방금 지역 비하 발언했다. 미안해요. 어머 너무 이쁘다. 궁중 한복이에요. 그럼 우리 그거 하면 해요. 이렇게 입고 나온 김에 장한극 너가 충전이에요. 충전이. 제가요? 이게 옷이 충전이잖아요. 얼굴이 아닌데? 충전이고 너는 첩? 마님 한복이 어디 규수댁 마님 같대. 어. 그 마님 집에서 데리고 온 남 무당이에요. 알겠죠?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? 이 사람 얘가 제일 높죠. 어떤 관계예요? 그거죠. 문희는 이제 그 있잖아요. 자의정 마누라. 자, 시작. 이것이. 갑자기요? 아니. 나가! 나가라! 나 충전 못해요. 언니 나 충전 안 해. 갑자기 이것이. 커피 먹어도 돼요? 먹어라. 감사합니다. 커피만 먹겠는가? 예. 너는 사역도 소화시킬 것 같아. 아니에요. 저는 운동하고 왔어요. 운동? 네. 테니스 쳐 살이 쭉쭉 빠져. 집 앞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왔어요. 오, 네 루틴은 참 똑같다. 네? 작년 이맘때 헬스 다녔잖아. 어, 맞네.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헬스 PT 받고 왔는데 덩치가 더 커져서 왔잖아요. 어. 웨이트만 조졌어. 이번에 유산소만 하고 올게요. 이게 우리가 여자가 근본이 여자가 아니라서 운동 잘못하면 큰일 나요. 난 몰랐어. 야. 어깨가 너무 예쁘잖니. 야 어? 근본 여자가 뭐예요.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PT나 그 헬스 잘못하면 어깨가 너무 예쁘잖아. 잘 벌어진대요. 3위! 야 메뉴요. 니 몇 살인데? 만으로요? 윷나이로. 윷나이로 지금 23살. 아, 그럼 네 동생이 왜 너너 그런지 가만히 있어요? 저는 못 들었어요. 근데 못 듣고 그냥 넘겼는데 옆에 있던 어떤 아가씨가 효리가 효리가 갑자기 얘기를 꺼냈길래 그랬나 싶기도 하고. 근데 몇 명 있어요? 얘랑 이제 테이블을 뜨고 있는데 얘보다 어린 아가씨가 얘한테 반말한 거예요. 얘 너가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효리가 옆에 있다가 야, 씨, 너는 언니한테 왜 너너거리는데? 잘했네. 누군지 알겠다. 근데, 저한테만 반말하는 동생들이 있어요. 제가 조금 편하게 대해가지고, 가끔씩 선을 넘더라고. 선 너무 커피 부어버려, 그래. 언제 그렇게 하려고요? 아, 선이 넘는다. 동생 몇 명 있나봐요? 몇 명 있죠. 네 동생 해봐, 깨켜봐, 몇 명 없는데? 유자, 서빈, 비비. 효리, 오키. 효리가 제일 그거 하네. 깍듯해요. 깍듯해요. 의외였어요. 나처럼 이쁜 애들이 원래 위아래가 있어요. 그건 맞아요, 언니. 나는 이모와 그게 따라가더라고요. 앞에서는 절대 안 해요. 나는 진짜 이렇게 다 참아요. 저 언니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. 죽어요, 진짜. 안 들리게 해요. 저는 근데 왜 효리가 의외라고 하냐면 첫인상이 조금 무섭다고 해야 되나? 효리가 좀 차가워 보여서 틱틱댈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첫인상이요? 첫인상. 너랑 써니도 만만치 않았어요. 무서웠어요. 서명 전해요? 과연 쟤네들이 저 여자가 될 수 있을까? 쟤네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도 될까? 어, 옛날에 네. 막내 중에 막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누나 이랬는데 옷을 딱 벗고 있는데 그죠? 누군지 알아요? 지금 없는 막내인데 알아요. 그래서 애들이 옷을 다 벗고 있었더라고요. 쇼한다고. 그랬더니 갑자기 누나 이거 어디다 걸까요? 이런 거예요. 아가씨들이 전부 다 어머! 이런 소름이 쫙 돋았. 소름이 쫙 돋았대. 얼굴도 예쁜 사람이 인성도 좋대요. 전 인성이 얼마나 좋은 걸까요? 이 나오신 분 알겠어요. 교정이 뽑아버릴 거야? 어? 안 할게요. 안 할게. 교정기 언제 뽑는데 그거? 1년 정도 뒤에. 1년 언제 뽑아줘 내가? 아니 알겠어 알겠어. 왜 그래요 나한테. 그러지 말아요. 니한테 아무도 안 그런다. 맞아요. 응.
아이 언니 오늘 신만이 닮았어요. 얘 너무 신만이 닮았다. 아니 언니 이분 있잖아요. 저분 이상해. 저분 성격 안 좋아요. 저 사람 나 노래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. 제정신은 아니에요. 아니 원업 얼굴이 누구예요? 저는 딱 정해져 있어. 누구야? 아이린, 수지, 고윤정 딱 세 명. 너는 방송은 모르네. 왜요? 이 티 같은 년 쌉티. 요새 티로 바꿨다니까요. 저 원래 완전 F였는데. 그래 우리 가게 아가씨를 이렇게 해줘야죠. 다시. 아 저희 가게요? 어. 아 뭐야 졸라 좋은 척하네. 등치는 산만한 게. 알겠어. 저는 한 명밖에 없어요. 누구예요? 여원 언니밖에 없어. 딱 제 스타일 얼굴. 여원 언니 또야 또 지랄이야? 약간 여원 언니나 주주 언니 얼굴 같은 얼굴 좋아. 청순하잖아요. 너 하은이 뒤끝 있는 거 알죠? 하은 언니 약간 귀여운. 하은이 방송 맨날 봐요. 하은이 어, 미안합니다. 아무 말도 안 할게. 실미도가 뭐야. 예, 스팸 밥도둑이 아까부터 너 계속 예쁘다고 하는데 답장 좀 해주라. 누구예요? 내 친구예요? 아니 근데 아이러니하긴 하네요. 와인이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요? 내가 더 안타깝다. 근데 안 먹으면 빠져요. 쟤는 안 근데 먹는다고. 근데 나도 사실 말이야. 진짜 아이러니한 게 얘는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하는데 내가 진짜 오랜만에 한 번씩 보거든요 이 친구를. 야 넌 오랜만에 보는데 살쪘다 그러면 안 쪘어요 언니 이러는데 쪘어요. 그대로 아니에요. 그대로긴 한데 절대로 안 먹는데 찔 수가 없어요. 안 먹으면 빠지는 게 맞죠. 근데 이쁘네요. 누가 그래? 누구세요? 저 아시는 분인가? 그만큼 먹겠지 유지하려면. 아따마 진짜. 내가 알아서 할게요. 살살살 노유로제 걸리겠어요. 정신병 걸렸으면 내가 먼저 걸려요. 칠면대님 아셨죠? 뭔가 우리는 이미 이런 걸 다 극복한 사이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. 맞아요. 뭐 얘를 염려해주는 것보다 날 염려해야 돼. 내가 정신병 걸려고 내가 먼저 쓰러지게 일부 직전에서 날 낳았거든? 그러니까 나는 1년 365일 내가 미친년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. 그래서 나도 이게 내려놓은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. 나는 항상 지금 1년 365일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아이도 그렇고 오키한테 치워라, 깨끗하게 써라, 면도해라, 이빨 닦아라. 면도. 그래도 같이 테니스를 치잖아요. 야 명색이 씨발려 여자도 있냐. 저 남자들보다 네가 수염이 제일 더 잘 마스크 사와서 끼고 해.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. 테니스 치다가 아 따워 이러면서 뭐 껴라.